안녕. 할로. 나이스 투 미트 유. 지금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오늘 한국에 눈이 온대요. 첫눈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첫눈 오는 날이니까, 첫눈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듣다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좀 첫눈 우리가 콘서트 때 했던 것들 막 노래 듣다 무대 보고 하니까 되게 어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졸리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노래요. 발자국 좋아하고요. 첫눈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지금 그 셀카 올린 사진 속 그대로 그 자리에서 누워 있어요. 배고파요. 맞아요. 엑소 겨울 노래 다 좋아요. 엑소 멤버들이 노래를 잘해서 그런가.
노래를 참 잘해요. 그 유튜브 보면은 멤버들이 라이브하고 막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보면은 와, 참 노래 잘한다 우리라는 생각이 있네요. 이러고 있다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고 있다 잠 그냥 들것 같은데. 고마워요. 목소리 좋다고 해주셔서. 라이브 방송하다가 잠든 사람들 있나? 연예인분들 중. 왠지 내가 그럴 것 같은데. 미소가 선명해. 아,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라이브 방송하면 전화하는 이유가 뭐지? 관종인가? 잠시라도 끊고 싶어서 이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방해하고 싶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니까 저희 멤버들 번호가 이미 인터넷상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암암리에 사생들도 알고 있고, 그냥 일반 그냥 엑소엘 여러분들, 그냥 평상 그냥 보통 엑소엘 여러분들은 엑소엘은 얼마나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고 우리를 가까이서 보고 싶겠어요. 매일매일 사생들처럼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도 우리 멤버들을 생각해주고 멤버들이 아 이러면은 피곤해하겠다 우리 멤버들 좀 쉬었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더 앞서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대다수의 99.9%의 엑소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0.1%의 이런 정말 도를 넘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하루에도 몇백 통의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한테 온 메시지를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뒤로 다 밀려서. 네. 막 힘들진 않아요. 그냥 막 힘들다고 이거를 사실 막 털어 힘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또 인스타 같은 데다 올리면 뭐 좋지 않은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안 올리는 건데. 제가 저번에 실수한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사생분들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치고 하면은 좋게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은. 백현아 힘들면 말해도 돼. 니들은 백현이 말만 믿고 응원해줄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애리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애리들이 얼마나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지. 저도 항상 그래서, 저는 제 말씀 드렸잖아요. 악플?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진짜, 글쎄요. 그분들은 어쩌면 진짜 진심에 충고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에. 그냥, 사랑이 아닌, 뭔가, 멀리서 나를 봤을 때. 아, 쟤는 저게 문제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하려고 해요. 왜냐면 어쨌든 저의 단점을 확 얘기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매번 조심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우리 애들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는 거는 그냥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데뷔 초 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왜 인스타 라이브나 브이앱 같은 거를 잘못 키겠냐면요. 이렇게 일단은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키는 거 아니면,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비행기 모드를 하고 와이파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는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 자꾸만 전화가 오면은 제가 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끊기는 거 보고 계실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실까 하고 저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하고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가 좀 있는 곳에서는 제가 가끔이라도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네. 보이스톡은 왜, 아니, 뭐 카카오톡도 라인처럼, 아니면 원래 화면 까만 거 아니에요. 그 카카오톡도 라인처럼 내가 추가한 친구한테 메시지 받기 이런 것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는 그 사생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막 그래도, 아니, 뭔가,
그렇게 전화 오지 않아도 저는 팬 여러분들이랑 많이 소통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진짜 신기해요, 사실. 그쵸? 그거 있으면 진짜 좋겠죠? 카카오톡에 건의를 해볼까요? 그치만 전 힘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우리 L이랑 엑소랑 합치면은 안될게 뭐가 있겠어요? 카톡 당장 만들어라. 우리 L이랑 같이 하면은 안될건 없지. 우리 애니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사생들은. 자꾸 언급해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왠지.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뭐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애니들이 말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어떤 한 팬분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 나한테 뭐 반응 뭐 반응을 더 얻으려면 검은 머리를 해야 되고 뭐 렌즈를 껴야 되고 귀걸이를 매회 착용해야 되고, 무슨, 샤넬 무슨 모자를 써야 되고, 그래야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반응이 지금 너무 없다. 그 문자를 진짜 매일매일 보냈어요. 매일매일 보내고, 매일 새벽에 보내고, 알수 없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계속. 근데 그게는 진짜 막, 아,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다가 이게 계속 문자가 오니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많은, 뭐, 백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백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백현을 좋아하는 사람을 전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해도 다 좋아해줬던 우리 엑소엘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진짜 웃겼어요. 제가 빨간 머리로 바꿨잖아요. 빨간 머리를 더 진하게, 아, 더 어둡게 하라고 그랬는데, 더 진한 빨간색이어야 더 좋다. 진짜 신기하죠? 뭘 하든 역대급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저 이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해서 조금만 지금 조금만 샤넬 모자 싫어졌다. 맞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막그 예전에 몸 만들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제가 왜냐면은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 얼굴이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엑소엘의 허락을 받고 좀 하려고. 해도 되죠? 조금만? 우리 애리들에게,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네, 얼굴이가 너무 불편해요. 네. 한 3kg만? 3kg만. 3kg만 빼면 딱 좋겠다. 맞아요. 저도 건강에 무리 없을 정도로만 할 거예요. 저는, 건강검진 이번에 했는데, 진짜 웃겨요. 건강검진, 한 2016년에? 2016년인가? 제가 몸 만들고 나서 그렇게 건강검진 했을 때 체지방이 6이었나 8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체지방이 17인가? 진짜 저 많이 먹었어요. 또 많이 먹고,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흔히 말하는 요요가 와가지고. 근데, 막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은데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피자를 담으려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피자. 피자 너무 맛있어. 빨리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싶어요. 그냥. 나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먹방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엑스웰들 게임 잘 못하니까 내가 게임도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저는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엑스웰들이랑 뭔가 공중파. 방송하면은 사실, 실시간인 이런 반응을 못 보니까 저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라이브 같은 걸 하면 더 좋아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잠드는 것도 뭔가 하고 싶고, 근데 같이 잠드는 거는 뭔가 겁나서 못하겠고, 그냥 잠들기 직전까지만 그렇게도 하고 싶고, 뭔가, 혹여나 또 막, 급 떨어진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급이 뭐죠? 저한테는 급 따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엑스웰, 그렇게 지금 막 실시간 들어와서 같이 있는 엑스웰, 그리고, 만약에 제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 순간 그냥 저를 보고 힐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저는 뭐,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혹시나, 근데 저는, 뭐, 최고급이라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최고급이 아니더라도, 그냥, 엑스웰이랑,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걱정되는구나, 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진지해져가지고. 근데 아닌데. 근데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냥 목이 잠기고, 이거 봐. 목이 잠기고. 그리고, 코가 막히고 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우수에 찬 느낌이 이렇게 좀 있는데.
몰라요. 지금 상태는 아무튼 배고프고 졸려요. 진짜 많이 잤어요. 와, 진짜 대만 리얼리티 찍을 때 진짜 많이 못 잤어요. 리얼리티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리얼리티 진짜 재밌을 거예요, 이번에. 리얼리티는 스포를 안할 겁니다. 저는 스포를 정말 화끈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고, 와, 진짜 너무 힐링이었어, 너무. 아, 원래는 그 현장에서 막 그렇게 스포가 되면 안 됐는데, 현장 사진 몇개 올라와가지고 좀 아쉬워요. 안 돼. 스포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방송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은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밤에, 다 같이 수영장에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다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건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얼마나 궁금할까? 얼마나 멤버들이 뭘 하는지 얼마나 궁금할까? 우리 에리분들이. 우리가 1년 2개월 동안 진짜 뭐 각자 개인 스케줄은 있었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1년 2개월 동안 각자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영상들과 그런 것도 없이, 그러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 2박 3일인데 편집 안 하고. 레알, 체감상 100만 년 기다린 듯. 맞아요.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건참 힘든 일이에요. 엑소 기다리면서 책 50권 읽었다고? 와. 진짜. 나도 책한 권만 좀 읽어보고 싶다. 오빠 오늘 뭐 하세요? 저는 오늘 무대예요. 공연. 마카오에서. 맛있는 거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이건 비밀인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리패키지 앨범은 좋을 거예요. 그 안에 발라드도 한곡 수록돼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 곡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 노래 녹음 딱 끝나고 노래 그거 한 40분 만에 끝난 거거든요, 녹음. 그 발라드. 근데, 아, 진짜 나한테 너무 딱 맞는다. 아, 날 노래가 좀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이틀곡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안무가, 일단은 우리 스태프들이 원래는 평소에 그런 말안 하는데, 이번에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얼굴 보인다. 그쵸? 오. 와, 이번에 안무 진짜 역대급이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앨범 몇장 살지 정해줘. 아니야. 앨범은 이제 그만 사도 돼요. 어? 우리 엑소이를 잘 챙겨줘야지. 앨범 안 사지 말고, 따뜻한 거 사요. 패딩. 따뜻한 패딩 같은 거. 앨범 이제 그만 사. 지금 천만 장 기록 세웠으면 됐어요. 백현, 날 막을 수 없다. 이미 샀어요, 패딩? 따뜻한 거 샀어요? 이번 겨울 되게 춥대. 참, 팬싸가 뭔가 그렇게 많이 사, 막 팬싸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막 한두 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근데 하, 진짜 팬사인회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 아, 우리 애리들 가까이서 보면 참 이쁘고 좋다. 나는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팬사인회 볼때 얘기하고 그러면은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로. 나랑 영통하는 것 같아요? 해줄까? 보이나요? 조금? 얼굴 좀 보여요? 조금 보여요? 얼굴 눈이 부었어요, 나 지금. 안 돼. 나 지금 눈 부었단 말이에요. 안 돼, 얼굴 부었어. 이제 잘 보이겠다. 이제 잘 보이죠? 이제 잘 보이지? 아, 맞다. 나점 생겼어요, 점. 여기랑, 갑자기. 여기랑, 여기. 점 생겼어요, 나. 코에 점 생김. 그쵸? 진짜 점 생겼어요. 세 개나 생겼어, 세 개나. 맞다, 배그 하이라이트 영상 봤어요. 나 진짜 잘하더라. 나 진짜 잘하던데? 헤라다. 순덕아. 안녕.
네, 들어왔네요. 지혜라 님이 들어왔어요. 우리 순덕이가. 헤라 씨, 에리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해줘요. 네, 봤어요. 감기 조심해요. 폰 배그 어렵던데. 폰백은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 야, 백은 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거예요? 어두운 데서 핸드폰 하면 눈안 아파요. 나너 때문에 유 백현이가 해서 따라했어요. 따라했다는 말이 너무 귀엽다. 나를 따라해요 앞으로도. 맞아, 따라쟁이 에리. 수식어 하나 더 붙이자. 따라쟁이 에리. 점세개 생겼는 거 메모해, 다. 여기, 여기, 여기. 제 친구도 오빠 따라 맨투맨 샀어요. 점이 아닌가? 뭔가 김이 그런 건가? 예전에는 희미했는데 갑자기 진하게 생겨졌더라고요. 백현이 옷 맨날 품절이야. 우리 뭔가 커플티 입는 느낌이네요. 오빠 카니가 팔로우 했을 때 놀랐어요? 오, 네, 엄청 놀랐어요. 제가 뭐야 이지를 좀 좋아하는데. 저를 왜 팔로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같은 가수로서 저는 이렇게 뭐 우리 카니 형이
카니 형이랑 좀 친해지려고요. 나 엄청 유명하지. 우리 애디들이 다 알아주잖아. 이번에 또, 저번에 제 원래 그 부천 친구들이랑 같이 예전에 제주도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진짜 좋았어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빠도 자기가 귀여운 거 알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안 귀여운데요. 저는 전혀 귀엽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오빠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도 오빠 귀엽대. 아버님, 감사합니다. MBC에 나왔어요? 부천에 놀 곳을 추천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부천 사람인데 늘 가던 곳만 가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늘 가던 곳만 가게 돼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네. 노래 불러주세요. 아, 저 지금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안 돼요. 아, 응원 영상. 아, 맞아요. 맞아, 그거 촬영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진짜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애리 여러분들, 애리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뜬,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게 다예요. 저는, 저라는 사람은. 살쪄가지고. 아니, 살찌는 게 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게 백현이야 하면은, 그게 저예요. 저는 전혀 꾸미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이거 가질래요? 백현 선배. 잘 잤어? 우리 영상통화하는 척 해볼래요?
잘 잤어? 굿모닝이야.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우리? 만나서 밥 먹자. 네. 그 호텔인데 청소 안 가요. 룸 클리닝. 에이, 사실 아니에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 배고파해요. 밥 언제 오지? 밥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뭘 먹었지? 와, 라면도 먹고 싶다. 저는 진라면을 제일 좋아해요. 진라면 순한 맛. 나 월요일 날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요. 매운맛도 좋아하고 순한맛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순한맛을 좀더 즐겨 먹는 것 같아요.
계란 풀어서 안 먹어요. 계란은 하나 꿀팁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처음에는 스프부터 넣잖아요. 스프랑 그 후레이크랑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끓으면은 라면 넣잖아요. 면 넣을 때 옆에 이렇게 틈에다가 계란을 넣으세요. 그러면 면발이 다 익을 때쯤 계란도 정말 맛있게 익어요. 배고파요. 아니야, 먼저 스프부터 넣고 끓여요. 처음에 물이랑 스프랑 후레이크랑. 오이는 안 먹어요. 오이는. 꿀팁! 아, 배고파. 아, 배고파요. 아, 라면 진짜, 진짜 잘 끓이는데. 제 머리 보여줄까요? 지금 난리 났어요, 머리가. 머리 보여요? 마마떼 같다고요? 안녕하세요, 썬건 백현입니다. 내 머리 지금 진짜 웃길 텐데. 아, 눈밑이 자꾸 떨려가지고 큰일 났네. 눈밑이 자꾸 떨려요. 진짜 큰일 났네. 요즘 자도 자도 피곤한 것 같아서. 얼굴이 좀 부었죠? 일어나니까. 마그네슘 먹을 거예요. 챙겨왔어. 얼굴 보여요, 지금? 내 머리카락 안 보이네. 안 보여요. 맞아요, 앉아 있어요. 반사판 이렇게 있으면 되나? 부었죠? 이거 봐, 얼굴 부었잖아.
아무튼 저는 이제 밥 달라고 쫄라야겠어요. 배고파, 진짜. 나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여러분도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요. 아, 찬열아. 라이브야. 아, 찬열아, 부럽다. 너 촬영 왔어? 너 촬영 갔어? 찬열아? 찬열아 밥 챙겨 먹어. 우리 세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세주하니. 알았다.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찬열이가 이제 라이브 킬 거예요.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찬열아, 라이브 켜. 우리 백세주 화이팅! 백세주. 애리들 안녕. 여러분도 밥 먹어요. 얼른 일어나고, 나처럼, 이런 상태로 있지 말고. 나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안녕.